낮이나 조금 올려서 할게. 쉬고. 낮이 나 밤이나 낯을 쏙쏙 갈아서 짊어지고 저건 더 큰 애기 무덤으로 벌초 걸어갈 거나 해. 짧어.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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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을 쏙쏙 갈아서 짊어지고 저건 너 잘하셨어요. 저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건 너 깨끗하게 해야 돼. 시작. 저건 너 큰 애기 무덤으로 벌초 하러 갈 거나 해 낮이나 밤이나 나지 말고 나지나 바로 떨어뜨려야 되시다. 나지나 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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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서 짊어지고 낯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짊어지고 바로 그냥 떨어뜨려. 질이 아니야. 낯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이렇게 하듯이다. 낯을 쏙쏙 갈아서 짊어지고 그렇죠. 저건 너 큰 애기 무덤으로 이제 저기가 둥그적 되면서 문구적 될 시간 없어요. 그 시간 안에 해야 돼. 저건 너 큰 애기 무덤으로 시작. 저건 너 큰 애기 무덤으로
나의 벌쳐 허락할 건 나의 벌쳐 허락할 건 나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을 썩 그거 나 하고서 한참 뺄 수가 없어. 한 박자밖에 아니야. 낮이나 밤이나 낯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할 거야. 시다 낯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저거 저건도 큰 애기 무덤으로 벌쳐 허러갈 거나 해. 노래가 참 쓸쓸하더라. 아마 이게 이 사람이 남자지? 남자일 것이야. 남자지. 네, 큰 애기 무덤이라고. 낯을 썩썩 갈아서 밤으로 낮으로 그냥 낯을 썩썩 갈아. 그러게 무섭다. 왜 그렇게 갈고 있어? 무서워. 낯을 썩썩 갈아. 칼인데. 그래갖고 짊어지고. 예? 저건 너 큰애기 무덤. 그게 그 큰애기가 상사병을 앓다 간 큰애기일 수도 있고 아이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뜻을 못 이뤘어. 사랑을 못 이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가서 누가 돌봐주는 게 없으니까 그 무덤에 풀이나 좀 깎아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찌 생각하면 상사병을 앓다 죽은 사랑을 못 이루고 죽은 가엾은 처녀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여워. 나같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뭘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짝사랑을 하다가 죽었을까. 자기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을 했더라면 내가 죽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안쓰러워서 그 풀이라도 내가 좋게 깎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 서로가 마주보면 될 것을 마주보지 않고 서로가 다 코드가 안 맞았어. 여기는 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그게 돌아서지 않아 누구도. 그 등을 또 이 사람은 여기서 본 거야. 전부 등만 보는 사랑을 한 거야. 마주보는 사람은 마주보지 뭐, 누구 하나만 마주섰어도 그러지를 않는데. 죽지를 않지. 저 앞에 사람이 마주보거나 근데 그걸 원치 않아. 이 사람은 이 처녀가 자기를 마주봤으면 좋았어. 서로 사랑을 이뤘으니까. 그 세 사람이 등장하네. 세 사람이 등장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내의 등을 바라보던 바라보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등을 바라보던 이 남자 뒤에서 바라보는 남자 그리고 낯을 들었네. 그래서 낯을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그 깎아주러 가. 당신이 하시다. 등을 돌려서 나를 보았더라면 당신이 그런 일이 생겼겠는가. 그치. 내가 이 낯으로 풀을 베어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머리도 빗어주고 그렇게 했을겠는데 이런 생각인 거야. 약간의 아쉬움, 서운함, 만감이 요차하는 그런 거지. 한땀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금이가 소설을 써도 썼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사람이야. 애달포. 맞아. 아니, 사부님 얘기를 들으니까 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 그렇죠, 맞아. 세 사람이.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만감이 교차하는 남자. 좀 막연했는데 좀 막연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중에 부를 때 더 그 애절함이 느껴진다. 항상 누군가의 등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 외사랑, 그 짝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짝사랑을 했던 거야, 그 아가씨를. 그리고 너무 안타깝잖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기 무덤이 버려져 갖고 말하자면은 천여기 몽달기 이런 말 있잖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묘가 누가 돌보지 않는 거야. 왜냐면 결혼을 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천여 그런 귀신 그런 무덤은 잘 안 가거든. 몽달기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털이 아름답던 여인이잖아. 아리답고 그러던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근데 풀이 무성한 거야. 돌아보지 않아. 응,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깎아준 거야. 그 둥을 바라보던 그 산에는 뭐 어차피 여자한테 마음이 없었으니까 죽었어도 뭐 무덤 깎아줄 일도 없고. 그렇지. 그 무덤을 깎아준 것은 이 사람이야. 얼마나 슬퍼요. 부주인데 그런 사연이 나오면. 절절하지요. 쏙쏙 걸어서 아유 무섭다. 부질인데 그런 사람. 아까 모르고 막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재밌어. 병들어서 큰애기가 죽었나 생각했죠. 살아가다가 큰애기가 병들어 죽었나 생각. 세 사람이 등장하니까 얘기. 근데 이제 아니요. 근데 그 상상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무튼 이 처녀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랑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이야. 왜냐면 결혼을 해야 꼬리를 해야 되거든. 못하고 처녀 무덤이잖아. 큰애기 무덤이니까. 아니 근데 그 이야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그 무덤에 동네 총각이 가서 얼마나 쓸쓸할까. 자기도 동병상련으로 자기도 좀 외로워. 그러니까 그 무덤을 달래주면서 깎아주는 거야. 그게 그것도 아름다워. 충분히 그런 상상이 가능해요. 또 나처럼 서로 외사랑으로 등을 바라보는 3인의, 그러니까 여자 하나와 두 명의 남자의 등을 보여주는 남자와 그 처녀의 등을 보는 남자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못된 남자 하나가 썩을놈이 하나 있네. 썩을놈이 아니 내가 지금 막 그저러 올라 그랬는데 썩을놈 때문에 코드가 맞았어 이렇게. 썩을놈. 나 너무 재밌는 분들이야.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느 모습이 부잣집 아가씨를 짝사랑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났잖아. 감이 어디 모습 됐냐 그랬더니 단편 소설감이네. 시체도 갖다 버렸는데 이 총각이 이 모습 총각이 낮이나 밤이나 생각해서 낯을 갈아가지고 아무도 벌써 그것도 이해가 돼.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남자 두 개가 하나로 죽는 이해가 돼.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 이게 상상이 가능하게 오해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이게 된 가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사야. 어떤 대상도 거기에 끼워 맞으면 맞아. 그러게. 그렇게 된 이야기야. 어떤 주체가 안 나오잖아. 이 사람이 낯을 갈아서 그 무덤에 간 이야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상은 가능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질 수도 있고 단조롭게 펼쳐질 수도 있고 우여곡절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것만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낼 수 있고 오페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소설도 쓸 수 있는 모티브예요 이게. 아 근데 선생님 낯을 그냥 낮이나 밤이나 낯을 쏙쏙 갈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자기야 낮이나 밤이나 낯을 쏙쏙 자기야 자 이 생각을 해봐. 그게 아니라 이 낯을 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외로워. 그러니까 밤에도 낮을 가고 낮에도 낯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지금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잠도 안 오고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긴 거거든. 그러니까는 잠을 못 이뤄. 왜? 자기 그런 애달픈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외로워서 낯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